서구 가정동 일대 5개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. 소규모 주택정비는 국토교통부가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2차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가정동 일대 5개 단지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입니다.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와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도 빨라집니다. 인천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